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해자는 22살 최모 씨로 대인 기피증과 분열성, 성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피해자 두 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자, 자세한 소식 보도본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경찰청장이 조금 전 담화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조금 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흉기난동과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공공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2001년생 22살 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 흉기 난동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이날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고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교사 B씨를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분당 흉기 난동과는 달리 동기가 없는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